순수하시거나 조금 연애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, 미숙하신 분,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시기까지 알려드리죠. 대략 뭐 3개월? 3개월? 3개월 안에 선생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? 어떤 방법을 쓰시길래? 비밀이. 아, 그건 조금 말하면 안 돼. 네. 안녕하세요. 수련신궁 자오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선생님, 요즘 선생님 애동 선생님이시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저번보다는 벌써 저번에 선생님 촬영하신 데 3개월이 지났잖아요, 거의. 두 달 지났죠, 두 달? 네. 두 달 지난 동안, 그동안 또 손님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쵸. 그러면은 좀 기억에 남았던 손님이 있으세요, 중에? 이게 남녀 문제가 조금 많았어요. 되게 이제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,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안 맞다 보니, 근데 그분과 너무 절실하게 만나고 싶고, 지금은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직 확실하게는 몰라요. 그래서 이제 조금 그분과 잘 되게 연인 관계까지 그렇게 이제 해서 조금 이렇게 비방을 써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만나서 식사하고 옷 선물까지 이제 사이즈까지 물어보시고 뭐 그런 지금 이제 조금 잘 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짝사랑을 하는 상대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만큼 이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그런 것도 선생님이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걸 했다고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저도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, 자기 자신 또한 그분하고 이제 좀 잘 되려고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. 뭐 이거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, 이런 거는 안 돼요.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일러주시는 게 뭐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언제 연락해라 이런 시기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?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순수하시거나 조금 연애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, 미숙하신 분,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시기까지 알려드리죠. 이런 것도 가능해요? 맞아요.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한테 진짜 일절 관심이 없어요. 근데 그런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?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조금 이제 어려운 케이스죠, 맞죠? 근데 이제 뭐 비방을 써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, 그 방법도 모든 방법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또 제가 코치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해나가야죠, 그 뒤에. 그러면은 이제 그걸 했으니까 조금 많이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이제 100% 성사가 되죠. 100%? 그렇죠.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죠.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? 대략 뭐 3개월? 3개월? 3개월 안에 선생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? 자신감 있으시네요? 네. 어떤 방법을 쓰시길래? 비밀이에요. 아, 그건 진짜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? 네.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길 세우도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,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집착해, 이 사람과 좀 떼어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 혹시 가능한 건지? 그거는 조금 이렇게 더 쉬워요. 아, 더 쉬워요, 그게? 네. 근데 더 쉬운데 그런 방법은 조금 저는 별로 안 좋아요. 왜요? 근데 결혼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이혼을 뭐 하게 만들어 주세요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남의 가정을 이렇게 깨는 거니까 그런 거는 별로 원치 않아요.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? 영 안 되면은 이건 안 된다라고 하지. 미리 얘기를 해야죠, 그거는. 제가 그런 기운을 받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좋은 분이 들어오게끔 제가 비방을 써드리겠다,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가야죠.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된다고 그러면 뭐 사기꾼이죠. 그건 안 되죠. 짝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자오련 선생님에게? 네. 그냥 연애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